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론 마스크를 끼지만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영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에 NG도 많이 냈는데 제가 많이 어색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얼마를 버는지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이미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그렇게 수입을 벌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간의 팁들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물론 저는 일단 처음에 장사가 더잘 됐어요, 지금보다. 그게 그랬을 수 있었던 이유들도 이 영상 내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꼭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내가 장사를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한번 종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종사했을 때 일어나는 사물함 같은 거, 문제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유들 있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적성이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장님의, 미래의 사장님의 적성이 맞는지, 하고 싶은 것으로만은 장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페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레시피를 개발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왜냐면 각 카페마다 쓰시는 시럽, 뭐 종류, 뭐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레시피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카페 경험을 많이 쌓으셔라, 이건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입지가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정말 200m 내로 개인 카페들이 한 다여섯 군데 생겼고, 길 건너로는 스타벅스 DT점이 3층짜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안 좋게 생각하면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매출이 떨어지고 다 이렇게 손님들이 나눠서 가시니까. 근데 좋게 생각하면 또 제가 스타벅스가 보기 전에 이런 입지를 자, 예! 이런 입지를 잘볼수 있었다, 그런 눈을 가졌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저의 이야기고, 그렇게 좀 하루 이틀 상관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려서라도 손님을 이렇게 크게 말고 작게 타겟팅을 하셔서, 심지어 여성, 남성까지 타겟팅을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면 정말 많이 장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장님들도, 미래의 사장님들도 정말 타겟을 세분화하셔라. 타겟을 세분화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분들의 취향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내시는 상품도, 그리고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추려지고 또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맛이 없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걸 정말 싫어하고,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그만큼의 상응하는 맛이 없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맛있어야겠다, 내 상품에 대한 자부심 있죠. 우리 상품은 어딜 가도 딴 데보다 확실히 맛으로는 최고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다는 소리를 일단 많이 들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정말 시럽 같은 거 일단 제일 좋은 거 썼고, 그리고 꼭다 수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설탕 시럽도 수제로 만들고,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많았죠. 막 무조건 뭐 베이크도 무조건 다 유기농으로만 만들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에 고객님들이 뭐지, 가격을 듣고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맛보시면은, 진짜 그분이 한번 맛보시고 가시면은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그런 순환적인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그런 진심을 다해서 고객님들을 만나는 그런 거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시그니처는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것? 그런 요즘에 진짜 카페가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기도 없어지고 있지만 그 저희는 인생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3층으로 돼 있어서 유년기층, 뭐 이제 가운데는 청년기층, 나중에 노년기층인데 유년기층에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우유 거품,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그 에스프레소, 청년들이 겪는 성장통이고 마지막 노년기의 달달하시라고 라떼가 조금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모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니처 메뉴, 우리 카페만의 메뉴 이런 것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리고 재료도 다 정말 좋은 걸 썼어요. 그 진짜 제가 자부심 느끼는 건 저희 가게 메뉴 중에 고구마랑 딸기.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래서 고구마 라떼는 이수제 고구마 라떼. 저희 할아버지가 50년째 그 대신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랑 우유만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딸기도 제 친구 중에 진짜 청년 농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직송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농부 친구가 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날 캔 그런 재료들, 그날 딴 딸기, 그날 캔 고구마를 가져와서 진짜 그거 딸기청도 딸기로만 갈고 갈아서 하고 생딸기로만 다져서 하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원가는 맞출 수 있었고, 그 순수한 재료로만 하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 나는 정말 그렇게 밀고 나가자. 그 네임을 따서 이수제 고구마 라떼, 최종권 딸기 라떼 이렇게 해서 조금 정말 그 지역 농부들도 살리고, 그런 지역 저도 살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그런 상품을 고객님들한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고객님들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원가를 드리지 않고, 정말 돈을 드리지 않고 최고의 그런 것을 줄수 있는 건제 친절이고 제 미소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큰 회사에서 할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 어제 드신 거 맛있으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저는 진짜 한번 손님이 오면은 잘안 까먹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그거 드셨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먼저 이제 눈을 맞추고 먼저 이제 다가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골 분들이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동네 상권에서는 정말 단골 고객을 잡는 거를 정말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정말 친절이다. 친절로 이렇게 미소, 미소. 정말 미소 얼마나 쉬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웃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한번 활짝 웃어드려도 그분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웃는 거,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장사 처음 했을 때는 그게 잘안 돼가지고 너무 제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아, 나보다 직원을 먼저 생각하려고, 진짜 그거를 하려고 몇년 동안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 근데 결국 제가 조금 했던 걸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이 이만큼씩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확실히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인적 자원은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해서도, 그 물론 사람을 봐가면서 그래야겠지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추 제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느껴본 것들을 말씀드려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창에다 댓글을 마구 날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창업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도와드리고 싶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도 매출이 배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많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타격이 와서. 그렇지만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이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제가 꼭 내년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행복한 연말 되세요. 건강하게 마스크 꼭 끼시고요. 안녕.